뭘 얘기를 해줘야 돼야 되지? 여기 직업을 얘기를 해줄까? 아니면 뭐를 얘기해 줄까? 금전이요? 금전. 아, 그러면은 그래요. 네, 앞에 계시니까. 성씨가 뭐지? 나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원피디? 아, 됐어. 우리 최군이라고 할게요. 우리 최군은 최군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. 하늘에서 뚝딱하는 일은 없어. 물론 이제 부모가 계시고 집안에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뛰어야 돼요. 열심히 뛰어서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? 이 일도 열심히 하셔요. 열심히 하셔. 지금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, 어리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또 접할 수도 있고 모든 일에 또 많은 일에 접할 수 있는데, 일 오래 하셔. 근데 오래 못할 것 같아요. 오래 못할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최군은 장이 안 좋으세요? 신경을 쓰셔. 아, 배 아파. 배 아파. 좀, 이렇게 보기와는 달리 조금 사람 상대하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.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가 아직은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초면이라서 이렇게 아, 이 일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봐서가 아니라 뭔가 사람하고 이렇게 접대가 이렇게 아, 나는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이렇게 사람 접대하는 게 이게 체질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열심히 내가 무언가 근데 뛰어다녀야 되는 한 곳에 이런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는 이렇게 펜을 들고 내가 뭔가를 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에 땡 하고 펜대 잡고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거는 절대 못해. 때려 죽여도 못해.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내가 물건을 옮기든 사람을 만나러 다니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상대하는 게좀 쉽지가 않아요. 체력 이제 내 거기 안 맞아. 그러니까는 차라리 뭐 시키는 거는 잘해. 시키는 거는 주어진 일은 나한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서 하면은 여자복도 입고 열심히 해서 돈복도 입고 그럴 것 같아요. 생일까지 물어볼 걸 그럼 더 정확해. 근데 거기 앞에 계시니까 그러네. 열심히 하셔. 근데 이 일도 반면에 반은 어려워 지금 굉장히.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두렵고 뭔가 이렇게 벽이 그 벽을 뚫으면 괜찮은데 뚫기가 힘이 들어. 그래서 젊으니까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것도 해보고 뭐 뭐든지 해보는 거는 참 좋아요. 근데 어떡하니 권피디 이분 오래 안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내가 갈게. 나를 뽑아. 날 뽑으면 잘해, 시키는 거는. 그러니까 오래 봅시다. 아셨죠? 네. 후속인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? 제가 이번에 이제 무속인 분들 촬영을 이제 두 번째인데, 아, 두 번째요? 네, 보면은 장식에 돈을 꽂아놓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. 아, 그거는, 물론, 아니, 다른 분들 다 틀릴 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이렇게 거기다 꼭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놔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놓는 분들이 계세요. 여기 놔달라고 요청하시는.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가끔 가다가는 정말 가끔 가다인데 예전에는 막 이런 데 꽃에다가 뭐 할아버지 앞에다 돈 많이 두면은 좋은 줄 알았어. 예전에는. 근데 이제 요즘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뭐 하진 않는데 뭐, 산신 할아버지 앞에다가 놓고 싶어요. 그러면은, 이제 꽃에다 좀 꽂아주세요. 뭐, 어디 앞에다 특정하게 놔달라고 하시는 신도분들은 제가 이렇게 놔줘요. 그게 궁금하셨구나. 이게 그러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. 그냥 자기 만족? 그렇죠. 손님들도 많죠. 제 많죠.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 법당에 뭐, 감사의 인사든지, 뭐로 해가지고 올려두시는 분들, 어디 앞에다가 올려둬라. 일할 때, 뭐 해서 이렇게 해서, 뭐, 사탕사다 동자 앞에 갖다 두듯이, 뭐,
그렇게 일에서 나오는 공수대로 있지 않은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오시는 신도님들이나 아 꽃을 뭐 할머니 앞에다 놔두려고요 이러면 할머니 앞에 놔줘야지 또 다른 데다 놔주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런 건 특별한 의미는 저는 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별 말씀을.